신해철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의료사고, 이 의료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의료사고 중재 또는 법적 다툼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김잔디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진료 기록입니다. 진료 기록부와 간호 기록부, 수술 기록부와 검사한 영상까지 모두 요청해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뒤늦게 간 경우에는 의사들이 이제 추후에 이제 카피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늦게 갔을 때 이제 추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는 의사와의 대화를 녹취해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술과 처치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료인이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환자 스스로 자기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처치를 할 건지 잘 물으셔야 돼요. 설명하는 거를 그냥 건성건성 내내 하시면 안 되고. 의료사고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과실을 환자가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1차적으로 병원과 합의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하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중재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인 의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절차는 시작조차 할수 없습니다. 지난해 병원이 조정을 받아들인 경우는 46% 정도로 절반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단 조정이 시작되면 10건 가운데 9건은 합의에 이르고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